두들기는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쇠를 다루는 대장간입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소리가 칼을 만드는 소리였군요. 수제 칼도 만들고 다마스커스 접시 칼도 만들고요. 요리하시는 분이 하나 갖는 게 소망일 만큼 고가 칼만 만드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칼은 강도와 탄성이 높은 칼로 특유의 화려한 물결 무늬가 특징인데요. 단단함을 자랑하지만 제작이 까다로워 숙련된 기술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접착칼, 다마스커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한 쇠, 물른 쇠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쇠를 이용해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강한 거가 너무 칼로 전체가 되면 쉽게 부러지고요. 고강도를 쓰기 위해서는 물른 게 이제 받쳐줘야 돼요. 1600, 1700도까지 고열을 올려야 돼요. 철 표면이 녹아야 이제 붙잖아요. 이제 표면 녹을 때까지 달궈야 돼요. 한창 달궈지는 쇠를 갑자기 꺼내더니 그 위에 흰색 가루를 뿌리는데 소금 같기도 하고 대체 이것의 정체가 뭔가요? 봉사라고 이제 산화 방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쇠가 고열에 들어가면 타버려요.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이물질을 없애주고 타는 걸 방지해줘야 쇠와 쇠끼리 접지가 잘 돼요. 서로 다른 쇠를 하나로 만들기까지 타이밍에 맞게 수시로 뿌려줘야 하는 봉사. 그러기 위해선 불의 변화를 세심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빨간색이면 다 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더 고열로 올라갈수록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하얀빛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이제 표면이 녹아 들어가죠. 기다리던 때가 오자 놓치지 않는 김정식 씨. 바로 쇠를 꺼내 망치질을 하는데요. 뭘 보시는 거죠? 잘 붙었나 보는 거예요. 공백이 없잖아요. 다시 불 속에 넣어 녹여줍니다. 지금부터가 단조 작업의 시작인데요. 첫 번째 망치가 녹은 쇠를 다져주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망치는 쇠를 늘려주는 역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쇠로 만드는 것이죠. 웬만한 힘 갖고는 빨리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궈져 있을 때 센 파워 가지고 빨리 늘려내요.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 작업. 쇠 상태에 맞춰 망치질의 속도와 강약도 조절합니다. 안까지 완전히 녹은 쇠는 떨어지지 않게 반으로 접은 후 사이가 잘 붙게 다시 봉사를 뿌려주는데요. 이렇게 힘든 작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쇠와 쇠 사이에 이게 표면이 녹았잖아요. 녹은 상태에서 그냥 접지만 이렇게 되면은 접지가 약해요. 공기 기포가 없게 두드리면서 붙여나가면서 센 불을 다 빼내는 거죠. 빼내면서 이제 완전한 접지를 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성질의 쇠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이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좋은 칼일수록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이죠. 400에서 500겹 정도 접는 게 문양도 이쁘고 적합하더라고요. 그 이하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질 바뀐 게 조금 떨어지고 또 문양이 많이 거칠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접으면은 또 탄소가 도망을 많이 가갖고 칼이 약해져요. 보통의 인내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칼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순간부터 불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한겨울에도 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땀 흘리며 불과 싸운 결과 마침내 약 500겹의 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쇠는 막대기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주는데 망치질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이 붙임 부위가 완전한 접지되기 전까지는 약해요. 그래서 이제 두드릴 때도 세게 못 두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봐가면서 두드려야 돼요. 막대기 모양으로 불에 달궈준 후 재빨리 빼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단단히 고정시킨 쇠의 윗부분을 잡아서 한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꽈배기처럼 꼬이기 시작하는 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꼬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돈을 쪼였네, 위에. 응? 위에 딱 아구로 맡겨줘야 벌어지질 않네. 속까지 달궈진 쇠라고 하지만 성인 남자 두 명이 힘을 써도 벅찬 작업입니다. 됐다. 꽁에서 종이처럼 얇게 돼가지고 층층이 바뀌어버렸죠, 그죠? 네. 이 통째 두드려서 날을 만들어도 강한 쇠가 연결되기 때문에 칼날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시작된 단조 작업. 꼬여서 동그랗게 변한 쇠가 여러 번의 망치질을 거쳐 다시 납작한 형태로 바뀝니다. 망치 소리가 굉장히 큰데 네. 청량은 괜찮으세요? 아주 오른쪽에 잘 안 들려요. 왼쪽 귀밖에 안 들려요. 한쪽 귀에 청력을 잃으면서까지 놓을 수 없는 다마스쿠스 칼 만들기. 그러는 사이 일정한 두께로 납작하게 바뀐 쇠. 이 상태에서 잘라주는데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다마스커스 강입니다. 얘가. 그리고 얘는 고탄소 강이고요. 고탄소 강? 예. 그럼 이제 얘도 강하지만은 얘보다 한층 더 강한 이제 강제를 중간에 넣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고탄소강을 넣어줌으로써 다마스쿠스 칼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보완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제 칼이 날을 세워놨을 때 오래 유지되고 칼이 절삭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진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급 칼로 바뀌는 거죠. 지금부터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 모든 신경을 칼에 쏟습니다.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다마스쿠스 칼. 수십 년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칼 표면만 봐도 완성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여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외부를 보면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요. 뜬 자리라든가 덜 붙은 자리는 표시가 납니다. 완성된 다마스쿠스 칼은 1차 연마 작업을 통해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아무래도 저기 열이 많이 나니까 손을 많이 댑니다. 이런 데도 그렇고 거의 이제 매일 이렇게 물집이 잡혔다 아물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연마까지 마친 칼은 가장 중요한 열 처리에 들어갑니다. 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단단해져서 칼로서 쓰일 수 있게 되는데요. 불에 한 번 더 넣어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경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자국 나잖아요. 삐져먹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멀쩡합니다, 이빨이. 썰을 이래 해도 얘는 잘 안 망가져요. 경도까지 높인 칼은 2차 연마를 통해 날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철에 넣어주는데요. 탄소가 산화가 빨리 되면서 더 파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층계가 일어나면서 고유의 문양이 나타나요. 닦아내자 서서히 나타나는 무늬. 집념과 인내로 만들어낸 다마스쿠스 칼. 얇은 종이는 물론 캔까지 단번에 잘라버리는데요. 하나 만들고 마음에 딱 들면은 뿌듯하죠. 그래서 오늘 또 한 작품 했구나 하고 아 이제 이 칼은 의뢰하신 분한테 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